영업이 힘드시다고요? 영업의 신을 믿으십시오. 최고의 고수들만 모시는 영업의 신, 지금부터 시작합니다. 힘드실 것 같아요, 작가님도. 네. 취업 준비생이어서 취업이 너무 안 돼가지고 창업했다가 엄청 말아먹고 그게 또 보험을 하게 된 계기가 됐죠. 그렇죠. 예. 그 얘기 좀 해주세요. 저는 그 아무리 좋은 회사에 취업을 하더라도 네. 가지고 있는 빚을 어떻게 탕감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. 왜냐면은 이제 그 서른 살 나이에 제가 가지고 있던 빚이 3억이었습니다. 그 전에 제가 이제 일본에 있었는데 일본에서 이제 아르바이트를 많이 했죠. 그러니까 뭐 거의 뭐 일본에서는 한 4시간, 3시간, 4시간밖에 잔 기억이 없어요. 그래서 한뭐 엄청나게 밤잠을 안 자면서 일만 하고 한국에 있는 그 대출 이자가 나가는 통장에 돈을 넣고 아주 조그만 집에서 살아가는데 거의 뭐 삼각김밥 하나씩 먹으면서 조금씩 먹으면서 사는데 한 달에 최소한 100은 들어요. 한국 돈으로. 그럼 300만 원 정도씩 넣으면은 보내면 400을 벌어야 되는데 한국 아르바이트생들이 한 달에 400 벌기가 400에서 500 벌기가 거의 잠을 못 자야 되는 수준이거든요. 열심히 하고 돌아왔는데 이자는 덩그러니 이자만 그하고 원금은 덩그러니 그대로 있더라고요. 그래서 야 이거는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? 그래서 이제 아버지께서 이제 어디 좀 좋은 자리를 만들어 놓으셨다고 그 여기로 들어가거라 그렇게 하는데 거기 이제 연봉이 3,800 정도 되더라고요. 연봉이 2000년 네, 초반에 적지 3,800이면 않죠. 나쁘지는 않았어요. 괜찮네요. 예. 월 300, 한 4천 되면 월300 몇십만 원을 받으면은 계산하니까 300만 원을 이자를 넣으면은 몇십만 원 갖고 살아야 된다고. 예. 그 인생이 이건 아니다 싶더라고요. 전부터 평생 그러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? 계속 이자만 네, 갚으면서. 그렇죠. 그래서 이제 선배한테 물어봤더니 자동차 딜러를 하거라. 요즘은 이제 월드컵 시대가 우리나라가 이제 수입차가 막 다니기 시작 요 거리에 수입차가 막 다니기 시작한 게뭐 이러시더라고. 그러니까 저분이 지금 설명하는 거 파는 거 저거 하고 싶다는데 그래갖고 이제 당장 막그 아들만 이제 지점장이신 것 같아요. 저를 데리고 뒤쪽으로 이래 방에 이래 들어가시더만 뭐 이래 얘기를 나눴죠. 제가 보고 안 된대요. 그냥 다른 일 찾아보시래요. 왜요? 왜안 돼요? 그러니까 왜안 돼요? 그러니까 그냥 안 된대요, 당신은. 그래. 아니 말씀을 해달라고 왜안 되냐?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제가 그분 이래도 그랬을 것 같아요. 왜? 그래서 그왜 벤츠 딜러들 보면은 조금 클래식해요. 분들이 좀 신뢰감도 줘야 되고 조금 막 그 당시에는 좀 벤츠가 처음 들어오면서 굉장히 이제 그 자긍심이 높아갖고 딜러들도 굉장히 엄선해서 보는 그런 시절이었거든요. 그래서 이제 야 내가 이 카세일즈맨도 안 되는 정도의 사람이구나라고 해갖고 나왔죠. 그래서 이제 BMW로 갔습니다. BMW는 제가 이렇게 간게 아니고 밖에서 일해 보고 아예 들어가지도 않았어요. 그때 BMW는 와 정말 키도 크고 진짜 멋있더라고요. 그러니까 그 당시 저는 지금도 헤어스타일을 기억나는데 벤츠는 희한하게 조금 2대8이나 7대3 정도 클래식한 그 가르마를 타면서 이렇게 해갖고 사람들이 신뢰감과 이런 걸 주는 중후한 뭐 예, 이런 거 그런 느낌이 있었고 BMW는 굉장히 키도 크고 좀 올백이라고 해야 되겠죠. 좀 올백 머리에다가 그때 유행하는 그 소위 강남 스타일 이제 수트도 좀쫙 달라붙는 안 되잖아요. 뭐 인정하시더라면 다 인정한 눈빛. 네. 네. 그래서 이제 제가 다시 선배를 찾아갔죠. 선배한테 막 욕을 하면서 왜그 일을 가라고 했냐. 사람만 더 이상해지지 않았냐. 그러니까 그래 이제 외자계 보험사를 가라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외자계 보험사 이제 세 군데 면접을 보고 두 군데는 들어오라고 하던데 한 군데가 그 당시에 한 군데가 저를 또 리젝을 시켰어요. 안 된다는 안 거. 된다. 네. 이유가 결혼을 안 했고. 직장 생활을 안 했고, 그러니까 인맥이 별로 없다는 얘기죠. 그렇죠. 그것도 그렇고 이제 이 보험이라는 거는 가족의 사랑을 전달하는 그게 기본인데, 총각이. 네가 가족을 그 이루지 못, 가정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할수 있겠느냐 하면서 안 된다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각서 쓰고 들어갔죠.
아, 그러니까 안 된다는 회사 굳이. 네, 굳이. 원하는 데는 안 가고. 네, 원하는 데는 안 가고. 야, 그리고 그 당시에는 그 회사가 제일 그 새 회사 중에서는 인지도도 떨어지고 제일 조그마한 회사였어요. 근데도 네, 기분 나쁘더라고요. 그런 거 있잖아요, 우리가. 하지 말라면 더 하고 싶고. 그렇죠. 더 믿음이 가고 오지 말라니까. 옛날에 이제 대표님 연애하실 때 예, 예. 대시하는데 탁 이래 만나죠. 한번 만나는 여자는 괜히 그랬습니까? 난 감사하던데. 네. 감사합니다. 아, 감사합니다. 네. 저는 한 번만 만나자고는 여자가 없어가지고. 그래서 이제 결혼도 이제 결혼도 꼭 해야 된다더라고요. 네. 각서에? 예. 어떻게? 보험회사 들어가려고 결혼하신 거예요? 아, 정말이에요. 아, 진짜로? 정말이에요. 저는. 저 그래서 그때 만나고 있던 저희 지금 집에 있는 집에 지금 주무시고 계세요. 그분께서 뭐 저기 이거 해야 된다. 이 회사 무슨 그런 회사가 다 있냐. 그러니까 미국 회사라서 그렇다. 미국에서 왜 그런 아메리칸 스타일. 그러니까 청혼을 내가 지금 입사를 해야 되는데 예, 예. 니랑 결혼해야 되니까 난 처음으로 그렇게 하신 거예요? 결혼을 아니 혼인신고 하기 정말 쉽더라고요. 아 그러니까 혼인신고 하자 내가 한 명한테만 사인받으니까 되더라고요. 되게 쉬워요. 미혼이시죠? 뭐 이런 아유 애가 7살이에요. 아쉽네요. 야 그래서 되게 쉽더라고요. 그래서 벌써 결혼도 하고 예 그래서 이제 상위 아 6개월 안에 상위 5% 안에 들지 않으면은 제가 스스로 나가겠다라는 그런 것까지? 배수의 진을 치셨네요. 완전. 지금 생각하니까 예. 지금 생각하니까 그 조건들이 그 회사 입사 조건이 아니었어요. 그러니까 괜히 그런 거죠. 나도. 예. 나쁜 사람들이 참 많아. 근데 덕분에 어쨌든 근데 덕분에 또 오기가 생겨서 덕분이라고는 지금도 생각하지 않아요.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김효석의 설득연구소로 오세요. 각종 할인 혜택과 다양한 정보를 매일매일 받아볼 수 있습니다. 카카오톡 김효석의 설득연구소로 여기 댓글란에 주소 남겨놨습니다.